오늘은 자오완이라는 단어를 볼 텐데요. 한글 그대로 읽으면 조만이 되지요. 그래서 흔히 조만간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의 조만간은 곧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문장을 한번 볼까요? 난베이한 자오완 후이 통이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남북한은 조만간에 통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자오완은 글자 그대로 늦건 이르건 언젠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저 시간 관계의 일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물론 조만간 곧이라는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주로는 늦건 이르건 언젠가는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통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출연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부사어로 자오완 후이 통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자오완더셜 이르고 늦고의 문제이다. 그저 시간 관계의 일일 뿐이다.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난베이한 통이 시 자오완더셜 남북한 통일은 시간 관계의 일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만간 곧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자오완보다는 오히려 很快就会 在不久的将来 이런 말을 써주시는 게 더 명확합니다. 남자가 막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 지금 네가 급히 수술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우선 수술하러 가라.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别想了,反正你早晚都得答应. 생각할 거 없다. 어차피 오케이 할 거면서. 那你快把戒指拿出来吧. 그럼 얼른 반지 꺼내든가. 早晚, 늦건 이르건 언젠가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결국에는 어차피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겠지요? 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别想，反正早晚都得答应。那你快把戒指拿出来。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别想，反正早晚都得答应。那你快把戒指拿出来。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别想，反正早晚都得答应。那你快把戒指拿出来。 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别想，反正早晚都得答应。那你快把戒指拿出来。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别想，反正早晚都得答应。那你快把戒指拿出来。那要不你先去做手术吧，我再想想。别想，反正早晚都得答应。那你快把戒指拿出来。 你有什么秘密呀？你什么事儿我不知道。 네가 무슨 비밀이 있냐? 너에 관한 어떤 일을 내가 모른다고. 这事儿你还真不知道。 이 일은 네가 정말 모르는데? 早晚我都会知道的。 결국엔 알게 되겠지. 你有什么秘密呀？你什么事儿我不知道。这事儿你还真不知道。早晚都知道。 你有什么秘密呀？你什么事儿我不知道。这事儿你还真不知道。早晚都知道的。你有什么秘密呀？你什么事儿我不知道。这事儿你还真不知道。早晚都知道的。你有什么秘密呀？你什么事儿我不知道。这事儿你还真不知道。早晚都知道的。你有什么秘密呀？你什么事儿我不知道。 동료 의사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欧阳根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
어우 양은 우리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응급실을 떠나게 되어 있어. 너는 얼른 다른 사람 좋아해라. 欧阳跟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欧阳跟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欧阳跟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欧阳跟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欧阳跟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欧阳跟咱就不是一路人，他早晚得离开急诊室。你呀，早点换人吧。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그게언제일진모르지만늦건이르건간에기회가무르익으면나는그래도나자신의일을이루러떠나게될거야。아무래도내사업을하게되겠지。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早晚机会成熟了，我还是要成就我自己的一番事业。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당신의지금짓고있는이단지의개발상은누구예요？说了你也不认识，말해도당신모를텐데，早晚会认识的，언젠간알게되겠지。哎，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说了你也不认识，早晚会认识的。哎，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说了你也不认识，早晚会认识的。哎，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说了你也不认识，早晚会认识的。哎，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说了你也不认识，早晚会认识的。哎，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说了你也不认识，早晚会认识的。哎。你们这楼盘开发商是谁呀？说了你也不认识，早晚会认识的。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有一天会冒出来的。너는제일훌륭한사람이야，너보다나은사람아무도없어。너자신이언젠가는두각을나타낼수있을거라고믿도록해。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一天会冒出来的。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一天会冒出来的。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一天会冒出来的。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一天会冒出来的。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一天会冒出来的。你是最好的，没人比得过你，相信自己早晚一天会冒出来的。취준생인데아빠한테용돈을받은겁니다그럴나이가아닌데爸谢谢你，고마워요아빠，我要努力奋斗，열심히노력할게요，早晚有一天我要让您过上好日子。让누구누구过上好日子세트로외우시면좋겠지요，호강시켜주다입니다。부모님한테쓸수있고프로포즈할때도쓸수있습니다。언젠가는내가꼭아빠호강시켜드릴게요。爸，谢谢你。我要努力奋斗，早晚有一天，我要让您过上好日子。爸，谢谢你。我要努力奋斗，早晚有一天，我要让您过上好日子。爸，谢谢你。我要努力奋斗，早晚有一天，我要让您过上好日子。爸，谢谢你。我要努力奋斗，早晚有一天，我要让您过上好日子。爸，谢谢你。我要努力奋斗，早晚有一天，
我要让您过上好日子。爸，谢谢你。我要努力奋斗，早晚有一天，我要让您过上好日子。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내가뭐또그녀의허용심을만족시켜줄수있는것도아니고해서우리둘은非不可，그럴수밖에없다，꼭그러게되어있다，100% 이혼하게되어있다，그저시간관계의일이지，시기가정해져있지않아서그렇지，결국에는이혼하게되어있다。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我又满足不了他的虚荣心，所以我们俩是非离不可，早晚的事儿。我看咱还是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내생각에아무래도소파침대하나사두는게좋겠다。당신네엄마가이사를오는거는시간관계의일이다， 100% 정해져있는일인데시간만안정해져있는일이다，이런얘기인거죠。我看咱俩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我看咱俩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我看咱俩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我看咱俩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我看咱俩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我看咱俩去买沙发床吧，你妈搬过来是早晚的事儿。